자, 우리 배추 선배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멘토링 원하시는 대로 됐나요? 이 노래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노래거든요. 부분이. 어렵죠. 이게 나이가 좀 더 들어야 더 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인지 씨가 굉장히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후렴 부분에서 전율을 느꼈으니까 오늘 아주 뭐 낯 안 가리고 노래하고 잘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 계단부터 올라오면서 아 저게 한계령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너무 자신만만하게 저 산을 올라와서 우와 정인지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털썩 내려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외치듯이 부르는 그 부분도 아 나중에 정인지 씨는 뮤지컬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노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무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게 하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드니까 호흡도 좋아지고 호흡이 좋아지니까 공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감성이 전달이 되는 그런 보컬을 오늘 처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제가 한 가지 그 선배로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부터는 바이브레이션을 없애고 부르는 노래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보컬리스트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무대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인지 씨의 결승전 점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밤에 걸맞는 쓸쓸함을 노래한 정인지 씨의 한계령. 자, 최고 점수는 몇 점, 최저 점수는 몇 점이 나올지. 자, 심사위원들의 최고 점수 그리고 최저 점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배철 선배님이 92점, 정재영 심사위원이 84점을 주셨습니다. 자, 다른 심사위원분들의 점수를 합산한 최종 점수를 확인해 보죠. 자, 과연 정인지의 심사위원 점수는 몇 점일까요? 아직까지 심사위원 점수로는 한가람 씨가 1위입니다. 번호 2번 정인지의 심사위원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정인지 씨는 615점을 받았습니다.